수도권 최대 신도시인 동탄 2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응급 상황 시 입주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119 안전센터 설치에 기약이 없는 상황이어서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동탄 2신도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급한 대로 동주민센터와 치안센터가 임시로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19 안전센터는 없는 상황. 주민들은 아직도 공사가 한창인 신도시에서 각종 사고나 입주민들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얼마만큼 응급 그 골든타임에 그 구급차가 저희 원하는 시간대에 올 수가 있느냐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소방서 측은 119 안전센터 설치와 관련해 행정 절차는 끝났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언제 설치할 수 있을지 알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범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답은 못 드리고요. 지금까지 할수 있는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났다고 보시면. 임시 안전센터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인력과 구급차를 구할 수 없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동쪽 대비해가지고 서쪽도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뺄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 못 마련된 상태입니다. 현재 인근의 동탄 1신도시에 있는 119 안전센터 구급차 한 대가 이곳도 맡고 있는 상황. 하지만 올해 동탄 2신도시 입주 세대만 16,576가구, 내년에는 18,83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커질 전망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